네, 안녕하세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2020년 2월 5일 일도 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 디펙트고요. 봉인된 덱 저장 강박증 양날의 검 조건입니다. 봉인된 덱의 저장 강박증이니까 같은 카드를 뽑고 가죠. 유저적 좋겠다. 레포, 호파, 눈알, 키키, 긁어내기. 그 다음. 들어올랄까? 걷어내기. 방어가 없죠? 도약. 또 뭐가 좋을라나? 공격은 많아. 저장강박증이니까 스택. 그리고 홀로그램? 몇개 골랐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남았는데, 구체로 갑시다. 네. 자, 엘리트는 셋만 날수 있고, 여기로 갈게요. 잡았고, 용의 장치는 가져가자. 아, 따 세다. 배충으로 갈까? 배터리 충전을 잡을 걸 그랬네. 의심, 의심 3장. 이 조건은 저주 모으는 것도 쉽죠. 종류 상관없이 뭐두 개만 먹으면 10장을 고르니까. 6장을 잡으니까. 택. 종류별로. 지금 하나, 둘, 세종 모았어요. 때립시다. 아이고. 혼돈을 써야 되나? 오케이. 양초 좋고요. 번개구체, 레포는 모았죠? 번개구체. 강화할 필요 없고. 드로우만 잘 뽑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터보 자방 융합. 자방이 나올라나? 터보가 낫겠다. 카드 많으니까. 딱히 의미 없고. 도자기. 도자기는 좋죠. 전경기. 오케이. 이거 대놓고 카드 뽑으라는 뜻이겠죠? 약화를 걸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 잡고. 아, 좀 아깝네. 잡고. 잡았죠? 일단 필요한 게 걷어내기 하나 나왔으면 좋겠고. 일반적인 적이 아니지. 컴파일 잡고. 후벼파기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잡자. 오케이. 연막탄. 후파가 안 나온다. 나는 그러면 폭풍을 먹을까? 증기장면? 광선입 들기를 챙기고 꽃샘추위 챙기고.
뭐늘 그렇지만 이 조건에서 가장 최고 좋은 카드는 정신 공격이죠. 풍강몸 폭파 나왔다. 폭풍 강몸 강몸을 챙기고 오케이 좋고 아따 폭파 세다 걷어내기 오케이 자 그러면 강화를 긁어내기를 강화하죠 긁어내기 강화해서 한 장이라도 0코스트 카드를 더 가져오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첫턴 좋고요 자, 잠깐만. 얘가 지금 83, 80, 70, 83, 77. 때릴 수가 없죠? 이거 태우고. 구체로 가자. 광선이 쓰레기 타이밍 좋고요. 나이스. 연막탄 버리고 공포 포션에 노란 거안 잡고 트롤라베 가자. 트롤라베로 번개 구치 하나. 레포 하나, 할퀴기 하나. 오케이. 그럼 냉정함, 홀로그램, 제귀를 얻었네요. 터보, 아니야, 터보는 아니지. 냉정함, 홀로그램, 제귀. 오케이. 그러면 쟤네들을 한 번씩 더 잡으면 점수죠. 임하게 봤습니다. 엘리트 셋 있고, 상점을 못 들은, 상점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있다. 상점 들러서 정신 공격이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좀 맞아도 돼. 긁어내기 타이밍 좋고. 도약, 터보. 도약. 아, 좀 강화된 도약 잡으면 참 좋은데. 광선 입술기 잡을까? 꽃샘 추위 광선입술기가 강화된 게 들어와 있으니까 광선입술기 잡고 무색 포션 안 먹어도 되니까 에너지 먹고 자 폭탄 써도 돼요 일단 얘부터 잡자 아 이런 아이고, 아파라. 딜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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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미오만 남기자. 붉은 가면. 혼돈, 융합, 혼돈 챙기자. 멈춰라! 우와! 복치리가 이겼어. 복치리 걸어야지, 그러면. 상점. 아, 용의장치 타이밍 좋고요. 후파, 제기, 스택, 융합. 제귀가 한 종류. 스택은 두번 잡았죠?
스택은 두번 잡았으니까 상관없고. 잭이냐 후파냐인데 후파를 잡고 여기서 융합을 잡읍시다. 잭이는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됐고. 아 이게 그게 없네. 일단 윤축 생강 평형 오버클럭. 나머지는 좀 근데 저주는 모아야 되니까 이건 잡을 수 없고 그냥 돈 많으니까 잡을까? 잡고 가자. 왼쪽 길이죠. 드로우를 한번 더. 아, 0코스트 덱인데 스네코야. 아이고. 잡았다. 광신자 포션. 광신자 포션. 눈 치약 빼고. 야, 이거 뭐야? 다 있지 않나 저거? 이제 터보가 없네. 터보 넣고 홀로그램 일제 사격 컴파일 홀로그램 일제 사격. 일제 사격 잡읍시다. 아직 층 많으니까 잘 나올 거예요. 여기 코스트 올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잡겠지? 우와! 아, 이거 왼쪽을 안 잡네. 당연히 잡을 줄 알았지. 강철의 정수. 카카, 아니야, 몸풀기보단 이게 낫겠다. 재활용, 도약, 컴파일, 증기장벽, 도약. 아, 도약 업글로 잡고 싶은데. 일단 층 많으니까 재활용 잡고 이거는 증기장벽 잡고 얼레리 못 막는데 20. 저 뒤에 빨리 잡자. 자가수리 나와. 자가수리 어디 갔어? 캘리퍼스 후파 또 잡아. 후벼 파기는 그냥 갈 때까지 잡자. 한나 잡고 터보가 36. 안 나오네. 아, 이거 막을 수 있어. 이거는 막을 수 있어.
에헤. 아, 이거 강철의 정수. 모두를 잡는 거에 집중해. 14. 20, 14, 21, 3, 14, 30. 잠깐만. 21이니까 36딱 됐지? 딴딴딴 따라단 태워. 터보 쓰고 야좀한 방에 못 들이냐. 나이스. 재활용, 혼돈, 재활용. 재활용도 그럼 몇장 잡은 거고? 그냥 바로 강몽을 태울 걸. 약화. 아이고, 아파라. 잡아라. 조각몸. 와, 이거는 이거 역장 가야 되나? 잠깐만, 이게 융합. 2코스트 융합 잡으니까 너무 무리인데. 2코스트 융합이야, 1코스트 잭이나. 차라리 역장을 갑시다. 이게 위험한데? 됐다. 차 세트. 오한. 오한이 있으면 안전하지. 게다가 저는 물론 축전기가 있죠. 물론 축전기에 이 디스크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와, 아프다.
죽었다, 죽었어. 자가들이 좀만 더 쓰고 싶은데 안 나오겠지? 오한 하나 더 잡고. 야, 이건 잡을 게 없다. 소비나 챙기자. 위험한 거 아니야? 16, 24, 27, 안 죽었다. 금속 케이블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막았고. 아, 코스트가 없어. 눈보라가 짱짱 세지는구만. 광신장 버려야겠다. 힘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조각모. 증기장벽 한 세트 있죠? 그리고 오케이. 강화는 뭐 조각몸. 아까 조각몸 두 세트 묻지 않았니? 왜 떨어져 있지? 아, 이거 순서순이구나. 입수순이지. 일단 냉기 세개 깔고. 20, 35, 31, 맞았다. 영안 되면 수용의 포션, 어? 뭐야. 아, 41이구나. 뒤질 뻔했네. 수용의 포션을 까는 게 낫겠지? 그러면? 아, 이래도 37, 21, 29네? 73, 21, 29. 이래야 딱 막는 거지, 41. 또 41. 다 먹어. 막았고. 재활용 아껴 놔보자. 넌 나의 것이다. 강몽. 눈보라 나와라. 나이스. 나갔고. 캘리포스 있었지. 캘리포스는 항상 이게 없으면 티가 나는데 있으면 티가 안 나. 종! 아, 에너지 아까운데. 종 치자.
에너지는 뭐 어떻게든 벌어봐야지. 엘리트는 둘 만나는 게 최대고. 왜 이렇게 물음표가 없니? 여기로 가서 그냥 카드 보상 먹는 쪽으로 갈게요. 아, 이게 뭐야? 가방 사야겠다, 가방. 가방이 필요하다, 가방. 캘리퍼스 있으니까 그냥 쭉쭉 방어 올려도 돼. 어우, 세다. 재활용. 방어도 잘 쌓고 있어. 이대로 싸우면 돼. 눈보라. 아, 그냥 아까 최적화 담을걸. 날뛰기 잡자. 다음 턴 넘기고. 하지만 나도 세다. 이거다. 이 말이다. 와우, 눈보라 3개. 이거 칼날 여왕 나와주면 딱 좋은데. 부팅 과정을 해서 첫 턴을 그냥 버틸까? 첫 턴은 확실하게 버틸 수 있는데, 이거 쓰면. 컴파일 터보. 컴파일 잡고. 정신 공격! 안 나옴. 팽이. 팽이 지금, 잠깐만. 긁어내기가 한 세트 있지? 긁어내기. 암전이 하나 있지? 암전. 나머지는. 그냥 잡는 걸로. 그리고 밀집 포션 하나 챙겨 놓고. 정신 공격이 안 나왔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다 쓰면 아이고 아 야야야야야야야. 팽이 팽이 팽이. 팽이. 아, 이거 눈보라 썼으면 엄청 딜 들어갔을 텐데. 방어도 미쳤고. 눈보라 가자. 눈보라. 나 이거 분명히 처음에는 후벼 파기 덱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보라 덱이 됐네. 눈보라 딜 엄청 센가 봐. 일단 빙하. 제기 융합. 오케이, 제기. 이제는, 여기서도 점수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정신 공격이다. 나머지는 그런데 정신 공격이 나왔어? 당연히 정신 공격 어플이지. 이게 마지막이 정신 공격 엔딩이 되네.
와, 420. 오한 냉정함 역장. 냉정함이 하나 있지 않나? 오케이, 냉정함. 이거 뭐 어떻게든 이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일제 사격 한 세트 최적화 잡자 센초 강화는 당연히 정신 공격 땅땅땅 한 방. 용의 장치가 한 세트지? 눈보라 스택 레포 다 있잖아. 눈보라 잡아 그러면. 저주 선천을 받을까? 광기를 받자. 어? 광기 6장. 광기도 점수 줘, 그러면. 광기 6장. 오케이. 저주는 어차피 6장 있어서 점수 받았고. 저주는 6장으로 점수 받았어요. 굳이 턴 꼬이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해시계 뭐, 사실상 의미 없고. 긁어내기. 아니야. 그거 잡으면 안 돼. 그거 잡으면 점수 날라가. 긁어내기. 마지막은 결국 정신공격 엔딩으로 끝나는데. 빙하. 도약은 잡지 않았나, 아까? 도약도 안 잡았구나. 아이, 여기가 쓸모가 없네. 빙하 잡자. 오, 유물이 하나가 부족하네요. 아깝다, 하나. 상점에서 들릴 만큼 다 들려서 다 샀는데, 상점을 하나 더 들렸어야 했는데. 전공 하나 더. 근데 얘네 금방 죽을 거라. 게다가 무적이네. 마지막에 좀 시시했다. 1943점. 아, 2000점이 안 넘었어? 광속, 본, 보스, 수집가 23종, 거지, 백과사전, 저주, 영웅, 완넘 오버킬. 야, 이게 2000점이 안 넘네. 넘는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2등. 저보다 더잘 모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아마 겹치는 거안 나온 상태에서 쭈쭈쭈쭈 모았으면 2000점 충분히 넘죠. 이제 이 조건은. 아무튼 2020년 6월 5일 1도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